LG전자가 세상에 없던 신개념 가전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가전도 스마트폰처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그 공개 현장에 김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LG 베스트샵, 강남 본점에 전시된 LG전자 가전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다른 가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상에 없던 기능을 새로 탑재했습니다.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는 스마트폰처럼 가전도 구입 이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한 겁니다. LG전자는 오늘 공개한 이 가전을 LG업가전으로 명명하고 세탁기와 건조기 등 20여 개 제품군을 선보였습니다. LG업가전을 구입한 소비자는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전을 손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에 반려동물 관리 기능을 새로 넣는 것은 물론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 감축 코스 기능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건조기의 옷감 건조 정도를 기존 5단계에서 13단계로 미세 조절이 가능하게 늘리는 등 각 가전마다 다양한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새로운 기능을 위해 사용하던 가전을 처분하고 신제품을 구입해야 했지만 LG 업가전은 업그레이드만으로 더 편리하고 똑똑한 가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LG 업가전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소비자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가전이자 쓰면 쓸수록 똑똑해지는 가전입니다. 독보적인 생활 가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맞춤형 가전 시장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LG전자가 LG 업가전을 통한 차별화로 관련 수요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100여 명 규모로 신설해 운영 중으로 앞으로도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전 업그레이드를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린 LG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 가전시장 1위 등극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LG전자가 맞춤형 가전을 통해 세계 시장을 지속 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